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봉매매 궁금하시다 하셔서 제가 분봉매매 실전 매매했던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방송 오늘 2시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분봉매매 여러분들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닥터K 채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른 분들한테 소개 만약에 해주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닥터K 치면 바로 나와요. 자, 한번 쳐볼까요? 아이고. 닥터K 딱 치면 자, 여기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 실시간 이거 스트리밍 누르면 되겠죠? 일단 그렇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공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재생 목록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재생 목록 들어가면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 이 주식이 궁금하다, 분석방송, 종목분석방송, 오늘의 주식시장 공지, 그 다음에 주식 기초강의 142회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오후 9시부터 하고 있는데요, 다음주부터 또 한번 좀 해볼까 지금 생각중입니다. 닥터게임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동안에 좀 많이 못했어요. 초반에 좀 열심히 하다가, 왜냐하면 주간에 직장인들 공부, 그러니까 방송 생방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컨디션 조절 잘해서 한번 야간에 또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고요. 닥터K 가수 출신입니다. 노래 듣고 싶으시면 중간에 한 번씩 쉬어갈 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 하이라이트 단타 매매 39일치의 수익 공개, 실전 매매 이게 39일치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단타 매매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 광고 나오니까 광고 끄도록 하죠. 일단 음소거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나중에 주식 기초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쭉 플레이 해놓으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나중에 그만 보고 싶을 때까지 보시다가 끄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주식 기초 강의일 경우에는 뭐 지지와 저항 이야기 하던데 이러면 6회에 뭐 지지와 저항이 있고 하니까 그거 먼저 궁금한 거 보셔도 돼요. 10분씩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 예고편인데 한번 보죠. 자, 광고 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일단 제끼고요. 자, 건너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이것을 좀 크게 놓고 볼게요.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자, 하락 추세입니다. 이것이 분봉 5분봉이죠. 하락 추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락으로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도.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따지면 제가 공매도 때린 겁니다. 그죠? 체결되었습니다. 자, 두 개예요. 두 개. 공매도 두 개 때렸어요. 선물은 하방으로 먼저 때릴 수 있거든요. 왜 하락?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죠? 그리고 저점을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으로 따지면 매도해야 된다고요. 매도. 이해되시죠? 자, 녹화 잘 되고 있고. 자. 자, 그래서 짧게도 한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자, 매도 두 개에서 더 느리고 있는 겁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자, 잘 보이신다. 체결되었습니다. 1번 다 눌러보십시오. 말합니다. 잘 보이신다. 단타 매매하는 겁니다, 지금. 자, 저점 깨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방으로 들어갔어요. 공매도, 주식으로 따지면 매도 포지션 들어간 겁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채팅 딜레이가 상당하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들리시는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크. 마이크 나가고 있죠? 자, 들리시는 분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봉 매매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보일 때는 하락 방향으로 주식으로 따지면 공매도를 해서 목표치만큼 들고 가는 것을 분봉으로 이렇게 매매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청산한 겁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6개 중에 4개 청산했어요, 지금.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자, 여기 맞아 청산한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확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일 때는 선물로 매도 때리면서 하락으로 접근해서 수익 내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물 잘 안 해보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것은 이제 패스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럼 주식으로 따지자면 상승 추세일 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상승 추세일 때. 아까 부산산업 말씀하셨으니까 야, 이거 23.6 많이 갔네요. 그죠? 삼성화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삼성화재 닥터K가 여기서 사서 지금 상당히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죠? 사자마자 지금 많이 날랐어요. 이것을 분봉 매매하기 전에 이렇게 이평선으로 일봉상에서 이평선 지지권 이렇게 꺼보고요. 이런 트렌드로 갈 것이다고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평선 여기 저점 부위를 이렇게 연결한 거거든요. 그럼 상승 추세잖아요. 여기 이평선 60일의 지지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닥터케이는 이 종목을 많이 봤습니다. 삼성화재를 이렇게 단기 박스권 그리면서 상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점 부위는 매수권역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날 바로 5% 이상 상승하고 잘 안 밀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레벨업 한다면 29만 5천원까지도 상승 가능해 보이나 28만 5천원에 먼저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적당히 끊고 눌림목 주면 다시 재매수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 와중에 분봉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5분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만 간단하게 놓고 볼게요. 자, 며칠날 제가 매수했죠. 아까 1봉 잠깐 볼게요. 여기니까 8월 3일입니다. 8월 3일이면 여기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이제 돌려내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요. 이것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분봉으로는 아직까지 이평선 완벽하게 다 돌려내지 못하고 여기 인근이 이제 돌려내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러나 일봉으로 먼저 체크했다는 겁니다. 그죠? 일봉으로 여기가 매수권역이기 때문에 먼저 일봉으로 먼저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분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부터 4, 그 다음에 5% 날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절반 던지라고 분명히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깨지면 10분 남고 빠져서 그렇지 절반 던진 분 여기 다시 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왜 추세가 상승 추세 5% 가까이 가고 여기가 깨지면 단기적으로 조정받기 때문에 분봉 매매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다시 사고 자 더 자세하게 여기서 사고 여기서 끊어 먹으라 그랬어요. 다시 밀리면 다시 사라 그랬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전에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어먹고 더 홀딩 했으니까 훨씬 수익이 더 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면 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봉 매매 닥터케이가 방송할 때 사, 팔아라 하는 시점을 잘 한번 보셨다가 어느 지점에서 사, 팔아 하는지를 잘 한번 체크해 보셨다가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주식이니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시점에서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들 지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단기 고점이에요.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지지권에서 다시 매수. 그리고 여기 또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 다시 지지권 다시 매수. 매수 매도 반복하는 것이 분봉 매매의 핵심입니다. 이해 잘 안 되시죠 아직까지. 자 그렇다면 다음에 계속 방송으로 닥터K 방송 계속 보시면서 아 어느 시점이 아 매수 타임이다 매도 타임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몸으로 좀 익히셔야 되고 단기간엔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상향으로 틀어내는 초입이 매수 포인트고 적어도 이렇게 이평선 3개 이상을 돌파해내는 이 시점이 매수 포인트고 60일 이평선 깨는 지점이 매도 포인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지장에서 사고 팔고 그리고 추세 완전 꺾여버리면 이제는 당분간 접근 안 한다. 그것이 분봉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런 지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닥터케이가 말씀드렸을 때 올라타기 때문에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 여기 모양은 비슷해요. 며칠 전에 모양하고 여기 올라타니까 100주 살려고 하면 10주 사도 되겠네요. 여기 사자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딱 모양이 진짜 비슷하네. 그러나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하락폭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분봉 매매에 입각해서 추세가 꺾이는 거 확인되면 던져야 된다는 걸 적용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동안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잠시 휴식하셨다가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 폴더 공부하기 좋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아마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청산에 집중하시고 상승 전환 확인되기 전까지는 소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내 니 눈 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